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아, 이렇게 박수도 쳐주시고. 감사하면서 이제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아, 나 너무 기분 좋아서. 예, 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제가 요즘 조금씩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분한 분이 조금씩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뭐 주일날 뭐이 시간에 와서 내가 교육 잘하고 가면 되지 뭐요 정도의 마인드였다면 작년부터 제가 조금씩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작년부터는 제가 이제 새가족위원회만 전담으로 하게 되면서 우리 새가족분들이 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아 그러면서 올해 들면서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와 교회 문턱을 넘어서 들어오는 게참 쉽지 않았을 건데. 그리고 교회 특히 거리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집 앞에 뭐 교회가 널린 게 교회인데 굳이 예원교회 여기를 오와야 될 그런 필요성들이 있으셨을까? 저희야 뭐 다녀보고 좋으니까 다니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뭐 좋대 이렇게 듣고 오시지 막 좋다 이걸 내가 막 느껴서 오신 거는 아니시잖아요. 그첫 걸음이 참 너무도 귀하다. 그럼 이렇게 어렵게 정말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우리 새가족분들을 나는 어떻게 섬겨야 될까?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될까? 이게 저는 올해 더 고민이 생겼어요. 왜 하면 할수록 이거 왜더 두렵고 떨리는 사역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지금 8, 9년째 하면 진짜 이거 갖고 놀아야 되거든. 메시지가 그냥 뭐 늘. 근데 식상해지는 게전 제일 무섭더라고요. 익숙해지는 거. 나한테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해지는 거라서 정말 무슨 기계에 뭐 고장난 축음기 계속 돌리듯이. 아, 그런 메시지를 분명히 여러분들도 원치 않으실 거고, 하나님도 원치 않으실 거고. 아,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나는 매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메시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메시지를 할수 있을까? 그 고민을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더 본격적으로 하게 된것 같아요.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너무 와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저 최수정 목사가 여기 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예, 서 있어야 될 이유가 없고, 저희 영적 곡기과 같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또 담대히 복음의 나팔을 불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3주차 하나님 전에 영적 싸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좀 제목이 좀 강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뭐, 하나님 자녀의 은혜로운 삶, 뭐, 하나님 자녀의 사랑이 넘치는 생활, 뭐, 요 정도. 뭐 용서하는 삶, 요 정도 나와야 되는데 영적 싸움이야. 교회를 왔더니 쌈박질하는 걸 가르치더라. 뭐 이렇게 될까 봐 저는. 그런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오늘 제가 한 주간 기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얘기한다고 10가지가 다 귀에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제목 기억하시면 돼요. 제목. 제목이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한 줄로 딱 요약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된 거로 딱 끝난 것이 아니라 따로 오는 게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란 걸 싸우셔야 되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처럼 싸움을 못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싸움을 저는 못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미워하는 마음은 있어요. 저도 미워하고 뭐 사람인데 뭐 천사 100% 천사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람하고 막 말싸움하고 싸움 이런 거는 사실 잘 못해. 아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다가도 제일 많이 나오는 욕이 저는 그때 욕이 진짜 많이 나오죠. 옆에 타고 가다 보면 진짜 평상시에 너무 인격도 좋고 싸나운 말도 못하시고 내성적인데 운전할 때 보면은 막 A, B, C도 찾고 이렇게 발도 찾고 막, 근데 옆에서 막, 막 운전할 때 여기 본성이 다 나오나 봐.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나오는 본성 정도가 보면은 어머 저 사람 왜 저래? 뭐요 정도. 아니면 진짜 셀 때는 저분 왜 저래? 아니면 정말 화날 때는 아이 씨 요거 한번 해본 적 있어 씨요 정도. 그러니까 제가 참 욕도 못하.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이면은. 막 화는 나오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 다 당해. 그다음에 뒤돌아와서 집에 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에이, 그때 이말할 거, 이 바보야. 약간 이런 스타일. 제가,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이 최수정이는 진짜 하나님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뭐 욕을 잘해, 싸움을 잘해, 뭐, 말빨, 여러분 앞에서나 이렇게 교육할 때말 잘하지, 딴 때는 다 버벅대요. 그러니까 제가 참 하나님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제가요, 욕은 잘 싸워요. 영적 싸움은 잘 싸워요. 요거는 잘 싸워요. 자, 요게 뭔지 오늘 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 영상 싸움 그런 거 몰라도 내가 좀 말빨 있고 내가 좀 싸울 때는 좀 잘 싸워요. 막 이런 분들 부러워요. 근데 잘 싸우신 분이 어떤 분들이시면 막 화내고 막 이러신 분들은 내가 볼 때는 하수야 하수. 고수는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싸울 때 슬슬 약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막 열다구가 나가지고 막 아 이러는데 이분은 고래서 저래서 막 웃으면서 야금야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그런 분들은 슬슬 웃어가면서 자기 할 말 다 해. 나는 화딱지다 죽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강자거든요. 조곤조곤 하면서 할 말 다 하면서 포인트로 상대방 쫙 제압해버리는. 아, 저 그런 기술을 조금 배우고 싶은데 저도. 여러분 영적 싸움 뭐 그렇게 소리 지를 필요 없으세요. 막 힘으로 막 이렇게 필요도 없어요. 영적 싸움은 그냥 조용히 딱 선포하시면은 흑암이 꺾여지는 놀라운 영적 싸움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나눠드린 교환에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여기서는 이 싸움을 말하고 있어요. 혈과 육. 그러니까 사람하고 여태까지 우리가 싸우고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쁘고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랬다면 이제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바로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대상이 영적인 실체. 오늘 이제 저희가 사단이라는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즐거워하진 않으세요. 아니 성경에 축복의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 뭐 축복해요, 사랑해요, 용서해요, 배려해요, 뭐 자비에서부터 좋은 단어들이 수두룩수두룩한데 뭘 굳이 이런 사탄, 마귀, 귀신 뭐 이런 거를 가리켜. 사실은 조금 언짢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나가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좀 반응들이 좀 다양하시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탄 마귀에서 꼭 막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정신병 걸린 분들만 이 이야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예를 들더라도 저는 옛날 우리가 가위 눌린다 그러죠, 여러분. 자기 전에 막 잠이 들락말락할 때 갑자기 이렇게 공포스러운 생각이 쓱 들어오면서 몸이 안 움직여. 몸이 안 움직이는 거. 그다음에 자면 꼭 악몽도 자주 꾸고 가위에 눌리고 그 저희 가정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면적인 불안함이 되게 많았어요. 불안함이 되게 많아서 이렇게 푹 잔 기억이 없어. 희한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아, 잘 잤다. 평안하게 잘 잤다라는 느낌보다는 항상 자도 찌뿌덩하고 불안함. 기본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이 제 안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뭐 자라온 배경 속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자신감 결여에서 올 수도 있고 어떤 실패의식에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상을 많이 섬겼던 집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에 떠나서 많이 빌고 그렇게 해서 난 자식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되게 우울감이나 불안감들이 또 많아요. 자신감도 없고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영적 싸움이 막 거창하게 막 귀신에게 시달리는 분들이 뭐 귀신 쫓아내고 그런 영적 싸움을 넘어서 그 이전에 우리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뺏는 일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사건, 환경들이 많거든요. 그 속에서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몰랐고 그래서 되게 많이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비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제가 예화를 하나 넣어드렸는데 미국에서 사용하는 농담 중에 뿌려지는 기독교인인데요. 뭐가 뿌려지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물이 뿌려지고 쌀이 뿌려지고 흙이 뿌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응애 하고 태어나서는 이제 교회에 와서 유아 세례 받을 때 보통 머리에다 이렇게 물을 뿌리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딱 주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한번 딱 뿌려져. 그리고 이제 교회 더 이상 안 나가.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쯤 돼서 또 이제 교회당 와서 결혼식 하면서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식으로 이제 축복으로 쌀을 싹 뿌려줘. 그러고서 이제 또 더 이상 교회와는 연이 없어. 또 세상에서 딱 살다가 죽을 때 교회에서 이제 장례를 치러질 때 내 관에 흙을 뿌려줘. 이분은 이제 인생에 딱 세 번만 교회를 와. 뿌려지는 기독교인. 어찌 보면은 교회와의 인연은 딱 세 번밖에 없는데 그러면서도 이름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 이름은 걸어놓는 신자. 그럼 우리가 그런 분을 보고 야 믿음이 좋아. 저분은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해. 아마 그렇게 평가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야 그렇게 세 번만 오고 좋은 거 다 축복받으면 좋겠다.
사주 교육만 해도 벌써 네 번 와야 되는데 막 이거 부러워하시는 분들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분들 보고 크리스찬이야, 어, 뭐 믿음이 좋아,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냥 어쩌다 세 번 오고 이분은 끝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교 공부도 학교 세 번 가고선 내가 뭐 공부 좀 했어요, 뭐 이런 분들 없어요. 그분은 그냥 학교라는 건물만 왔다 갔다 한 거지. 그냥 세 번 발 찍고 간 거죠. 이런 분들이 사실은 학교에서 뭐 우수한 성적, 뭐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없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그냥 내 편의에 따라서 그냥 한번 발도장 몇 번 찍고 이거 갖고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냐. 한 주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살다 오셨잖아요. 뭐 땅 파서 뭐 단 10원에 나오는 세상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그 대가가 그대로 오는 세상도 물론 아니거든요. 정말 치열한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다 오셔요. 수없이 많은, 무수히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런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 오늘 예원교회로 오셨어요. 그러면 예원교회를 여러분들이 취미생활로 오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 더러는 언덕분들은 사업 때문에 인맥을 형성하려고 오고, 정치인들은 정말 정치 어떤 뭐 표를 얻으려고 올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냥 뭐 교회 다니면은 그냥 교제하고 뭐 좋은 얘기 들려주니까 그냥 뭐 나쁜 거 가르치지는 않으니까 뭐 술렁술렁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취미로는 다닐 수 없어요. 어찌 보면 물 떠난 물고기가 너 물에 들어갈래 말래? 그 취미생활로 자기가 선택할 수 없어요. 살려면 물에 들어가야 돼요. 뿌리 뽑힌 나무 보고 너 땅속에 뿌리 내릴래 말래? 그건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필수예요. 그 나무가 살려면 뿌리 내려야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안 만나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 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물 떠난 물고기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래 안 만날래는 선택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지름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으려면 정확히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고 어정쩡한 신앙생활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기독교인이 되게 욕을 많이 먹어요. 저도 기독교인들 되게 욕했거든요. 저는 제가 모태신앙이라 막 믿음이 쭉 와가지고 막 어릴 때부터 막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교회 욕도 엄청 많이 했고 중학교 때 짝사랑하는 남자의 얼굴 보려고 저 교회 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 믿음 하나도 없었고요. 친구들하고 그냥 또래 문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 교회 놀러 왔어요. 저 정말 그렇게 다녔었어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 못 받아봤어요. 이렇게 큰 소리 떡떡 쳐도 저 정말 엉망진창이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때 교회 탈출했어요. 왜냐면 난 교회 너무 싫었거든요. 그리고 응답도 하나도 못 받았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축복이 어딨어. 당장 나는 내일이면 또 학교에서 또 직장 가면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답을 저는 얻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짐이었어요. 교회 안 가면 나는 내 볼일 보거든. 한 주간 못 본 일도 보고 또 늘어지게 늦잠도 자고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를 다녀도 저는 축복도 못 받고 응답도 못 받고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딱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 탈출했었어요. 너무 행복했어. 탈출하는데 막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제가 이제 정말 사실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이 복음을 접하면서 아 천국?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제일 제가 답답했던 게 뭐면 죽음의 천국과 아 저는 그 말에도 그렇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나보고 지금 죽으라는 거야 그러면? 나 내일이면 직장 가야 되는데 나보고 죽으라는 얘기가 뭐야. 그 죽어서 천국 가라지면은 그 죽어봐야 알 일이잖아. 천국이 지금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 삶이 당장 지옥인데 죽으라는 말밖에 안 들리더라고 솔직히. 솔직히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이 그렇게 와닿으세요 여러분? 아, 지금 내가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아, 그리고 내가 지금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내가 지금 우울해 죽겠는데 자꾸 뭐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만 하면은 내가 여러분이라도 나는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내 불면증 해결해주고 지금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 불안감을 해결해주고 그렇잖아요. 지금 내 자식 문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내 경제 문제에 뭔가 좀 빛이 쬐었으면 좋겠지 거기다 대고 막연한 미래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수를 제가 믿고 보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맞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죽어서도 천국이 보장되어 있지만 지금 오늘이라는 이 시간표에서도 제가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분은 아니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걸 제가 체험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 여러분한테는
어떤 강요나 설득을 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신앙은 막 협박하고 강요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그 어제까지는 안 믿고 싶은데 오늘은 믿을 수 있어요. 그 시간표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지 억지로 막 협박해서 여기다 앉혀놓으면 다음 주부터는 절대 안 와요. 그럼 내가 그 필요성을 아직은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셔요. 처음부터 느끼는 것도 사실 정상 아니거든요. 근데 오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세요, 여러분. 그냥 뿌려지는 기독교인처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마시고 예원께 온 이상만큼 여러분들이 인생의 답도 정확히 딱 얻으셔서 이왕 믿는 거 제대로 축복도 좀 받고 왜 꼴이 돼요? 이왕이면 내가 머리 돼야지. 내가 왜 꾸임을 받는 사람보다는 꾸어주는 자리.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 축복의 사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왕이면 내가 영향을 받기보다는 줄 수 있고 내가 꼬리보다는 리더가 딱 되고 이왕이면 그냥 어정쩡한 신앙생활보다는 확실하게 축복도 받고 내 문제는 답도 없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아싸라고 화끈한 그런 사실적인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영적 싸움 말씀드릴 건데요. 조금 예민한 부분이기도 해요. 영적 싸움? 이거 뭐야? 왜 사탄? 왜 이런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셔야 될 게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편안한 최고의 침대에서 24시간 누워있어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마음이 상했어. 너무 자존심 상하리를 겪었어. 그럼 침대에 누워서도요. 잠 안 와요. 그리고 자도 되게 찌뿌둥해요. 나 너무 마음이 상했거든. 인간은 그래서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너무 기분 좋아. 로또 하나 당첨됐어. 오늘 원하던 일이 하나 이루어졌어. 30분 쪽잠을 자도요. 나는 날아갈 것 같아요. 난 너무 기분 좋거든. 그게 바로 영적 존재라는 거거든요. 근데 동물은 영적 존재는 아니에요. 제가 뽀삐라고 15년 개를 키워봤거든요. 참 촌스러운 이름이지만 제가 처음 키웠던 우리 뽀삐. 제가 그냥 엄마야 엄마야 할 정도로 키웠던 우리 뽀삐. 그런데 개는 육신의 호흡은 있어요. 죽으면 그 육신의 호흡은 끊어져요. 그러나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동물과 인간의 다른 점이거든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건 보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문제로 바라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하는 싸움도 사람하고 티격태격 물론 싸울 때도 있죠. 부부하고도 싸우고 자식들하고도 싸우고 싸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영적인 싸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숙군 남편이 있으면 전에는 저놈은 왼수 덩어리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이 약한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술 때문에 서로 관계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자꾸 이 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또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 스트레스랑 그 상태가 있잖아요. 술을 그냥 먹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또 이 술이라는 걸 통해서 자꾸 우리 가정을 부부관계를 이간하고 자꾸 쌈박질하게 만드는 이 흑암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흑암을 꺾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남편을 꺾고 와이프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이 흑암. 을 놓고 꺾는 게 바로 이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릴 건데 이 부분에 답을 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예원이란 멋진 이름이 만들어졌거든요. 사람들이 원하는 교회도 뭐 인기 만점이죠. 뭐 사랑 얘기, 윤리 도덕 얘기, 선행 얘기, 뭐 용서 이야기, 배려에 대한 이야기 해주면 되게 좋아요. 예, 저도 그런 스토리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거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반드시 영적 실체,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 저는 무슨 정신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평안해요.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나랑 상관이 없냐? 아니요. 우리의 모든 상태는 다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상태예요. 우리 모든 상태는 꼭 물 떠난 물고기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 떠난 물고기가 나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러지 않아요. 뿌리 뽑힌 나무가 나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덫에 걸린 짐승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딴 거 필요 없어요. 그 짐승에게 맛있는 거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덫에서 빼주는 거 구출해주는 게 가장 기쁜 소식. 그쵸? 물 떠난 물고기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딴 거 필요 없어요. 유기농 먹이를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물 속에 넣어주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은 뭐 돈도 건강도 명예도 다 중요한 거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 먼저 하나님 안으로 쏙 넣어주는 거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답을 알려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기복신앙 너가 훨씬 많이 하면 복 받는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조건 교회 오면 자식이 잘 된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로 따지면은 절에 가면 훨씬 더 평안하고 거기 공기까지 더 좋아요. 솔직히 왜? 교회에서는요 영적인 실제 바로 알려주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정확한 답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 답보다는 다른 거 많이 알려줘. 똑바로 살아, 윤리도덕적인 삶을 살아, 열심을 내. 그렇지. 너가 의롭게 살아. 이거 가르쳐요. 근데 인간은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요 누가요 이유 없이 저 한번 딱 치고 가면요 제가 이거 안 올라오겠어요? 왜 그래? 딱 피해자의식 올라온다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똑바로 사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똑바로 살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우선적으로 똑바로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그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먼저 터치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하고 A라는 A로 쳤을 때 그다음에 B 어떤 선행, 사랑, 자비, 윤리, 도덕, 선행. 여러분 어느 이야기가 더 듣기 좋으세요?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가 훨씬 좋아요. 이 얘기가 훨씬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인간미가 넘쳐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A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 근데 사람들은 사실 A보다는 B라는 이야기를 더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그 다음에 이런 사랑도 윤리도 선행도 따라오는 거지.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온 이후에 먹이도 중요한 것처럼 나무에 가 땅속에 뿌리를 내린 다음에 정말 보살핌도 필요하고 햇빛도 필요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는 것처럼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영적 실체 사탄. 사탄은요 반역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속임수와 거짓말쟁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기꾼들 주위에 많이 보죠. 또 유난히 이렇게 막 속이는 자들 보면 거짓말을 막 밥 먹듯이 한다든지 이런 관계를 이가라고 분리시키는 그런 모든 역사들이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하나님이란 분이 있으면 이럴 수 있어? 그렇게 따면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었구나. 내 마음의 허무함, 불안감, 우울감, 공황장애 또 조울증, 정신적인 문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하나님이 주신 부분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 이거는 사단의 역사 속에 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사탄마귀는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귀신은 사탄의 쫄개. 그러니까 사단은 대장, 귀신은 쫄개.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탄마귀 할 때 뭔가 막 사람이 죽어서 원한을 못 풀어서 막 구체내 떠도는 영으로 표현하지만 원래부터 존재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이런 사탄마귀의 나쁜 영웅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영적으로 이사를 와버리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호적등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마귀 하면 좀 막연해요. 예, 눈이 안 보이니까. 그러나 사주, 팔자, 운명이라는 덫을 우리 인생에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여러분의 의지, 노력, 열심, 좋은 인격과 상관없이 내 인생에 개입돼서 내 인생을 좀먹는 영적 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출발했냐. 선악과 범죄. 선악과 범죄.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주셨을 때는 이거는 따먹는 과실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가 있음을 기억해 라는 기억장치로 그리고 안정장치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과일 하나 먹었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인 제가 선악과를 따먹었냐? 아니요. 저 선악과 먹은 적 없어요. 에덴 동산 가봤냐? 안 가봤어요. 아담 하와 만났냐? 안 만나봤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옛날 골짜기짜기 지었던 그 죄가 왜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대표성 원리. 여러분 왜 김씨세요? 김씨 가문이잖아요. 저 아버지가 김씨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김씨여서 내가 김씨가 된 것처럼 여러분 그쵸?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첫 인류가 아담.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갖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 떠난 원죄라는 거 모든 인간들이 다 그대로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O형이고 채씨 집안이고 내가 한국인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나 O형 아니에요. 저 채씨 아니에요. 저 한국인 아니에요. 혼자 부인해도 그것은 바뀌지 않는 진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 대표성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마 라고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셨지만 그거는 전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을 대표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이 원죄 사건은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전에 한 10여 년 전에 중국의 그 산시성 보육원의 그 아이들이 보면 그 아이들이 먹은 거예요. 그 윗대 3, 4대의 조상들이 먹었던 음식이 지금 3, 4대 후대들의 체질을 만든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이요. 3, 4대 후대 아이들의 체질을 만들어요. 참 신기하죠. 먹은 음식 갖고도 후대의 그 체질을 만드는데 하물며 아담의 범죄는 전 인류의 범죄로 대표성 원리로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 아 내 문제는 내 무능 이전에 그냥 내 집안의 문제 이전에 이미 가문에서부터 시작된 문제구나. 제가 아이들 사역을 오래 했어요. 교육학도 공부했었고 또 실제로 상담도 공부를 하면서 아이들 사역을 한 20년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아이가 이 분리에 대한 불안증이 있어. 그래서 6학년이 돼도 수련회를 가도 집을 못 떠나. 교회에서 수련회 갈 수도 있고 학교에서도 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집을 못 떠나. 오면은 불안하고 전화통만 매달려서 엄마만 찾아. 얘가 왜 그럴까? 6학년인데. 왜 이렇게 엄마랑 못 떨어질까 봤더니 엄마가 조폭이랑 결혼을 했었어. 조폭. 그래서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딱 생각을 했는데 헤어지려고 했는데 임신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자기 발목을 묶어버린 거잖아. 난 이 조폭 남자를 떠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매일 이 태교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애 떨어져라, 애 떨어져라. 이 애 때문에 내 인생 망겨졌어. 그래서 이 아이를 계속 저주를 했어요. 또 유산은 안 하고 있었다가 애가 태어났는데 엄마가 한 번도 이런 사연을 애기한테 얘기한 적이 없어. 근데 이 아이의 아내요. 뭐가 이 무의식 속에 들어갔으면은 엄마가 어쨌건 자기를 막 저주하고 막 뛰어내려고 그러고 어쨌건 분리시키려고 했잖아요. 그 불안 증세가 이 아이한테 그대로 흘러갔어요. 근데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한 번도 엄마의 과거를 애들한테 너 떼려고 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이 아이 안에 그 불안 증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태교할 때도 여러분 이 아이가 뭘 알아? 태아가 뭘 알아? 그런데도 좋은 음악 듣고 이왕이면 이쁜 거 보고 맛있는 거 먹잖아요. 그 좋은 음성 들려주잖아요. 인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 알아듣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은요 그대로 다 전달이 되어져요. 제가 또 어느 가정을 또 봤으면 수원에 사는 가정이었는데 그 집에 제가 갔는데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남편하고 싸울 때요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목을 조르면서 싸운다는 거야. 아 저도 부모님 싸우는 거 많이 보고 자랐지만 또 그렇게 싸우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K1 하듯이 눕혀놓고 막 목을 조르면서 싸워. 막 칼부림도 나.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너무 무서운 거. 어릴 때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싱크대에 대해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어떻게 애가 도망도 못 가니까 이렇게 맨날 이러면서 숨어서 엄마 아빠 싸우는 거에 오돌오돌 떨고 있었어. 근데 얘가 이제 딱 중학생이 됐잖아요. 그럼 중학생 정도 되면은 엄마가 이놈의 자식이 면은 어머니 왜 이랬어요? 그래서 손 딱 잡는다니까. 이제 힘으로 못 이겨. 컸거든. 근데 이 아이가 똑같이요. 싱크대에서 칼을 뽑아가지고 엄마를 위협을 해. 그 제가 그 집 상담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이해가 돼요. 인풋 아웃풋이에요. 그게 들어갔어. 어릴 때는 너무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 아이한테는 두려움으로 남았는데 자기가 크고 나니까 나 그게 싫잖아.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았을 건데 본인이 결국 또 그 칼을 뽑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어요. 아예 싫어서 그걸 끊어버리던지 아니면 그거를 또 따라가던지. 그래서 저는 그게 그런 것들이 다 영적인 문제들이에요. 저 애가 왜 저럴까? 그 내성적인데 막 살인마들, 범죄자들. 벌레도 못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짓을 했을까? 여러분 말 없다고 조용하다고 해서 생각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요즘은요 분노 조절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우욱 다 올라오잖아. 다 분노 표출이 되잖아요. 요즘 사건들 다 보세요. 다 이거라니까요.
지금 아 지구가 정말 병동이 됐구나.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서 참 이렇게 풀리지 않은 의문의 사건들 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여러분 궁금하신 적 없으셨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항상 궁금했어. 우리 집은 왜 그럴까?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성실하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우리 집은 늘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왜 우리 집은 늘 이렇게 싸울까? 왜 우리 집은 저는요 그래서 어릴 때도 제 눈이 되게 우울했었어요. 이렇게 웃고 있는데 눈은 울어. 이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라고 그 서비스 업종에 있는 분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언제 봤다고 사랑합니다 이래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 봤다고 막 사랑한대. 거기다가 막 나도요 막 진짜 사랑 이런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서비스 증후군이에요. 웃어줘야 돼. 내 내면은 내면성 우울증이 있는데 다 가면을 쓰고 업종이 그래. 그러니까 개그맨들이 그렇고 보통 승무원들.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제 눈이 보면요 눈이 마음의 창이잖아요. 눈이 되게 우울했다니까요. 근데 입은 웃어. 어린 마음에 막 그 뭐 어릴 때 자랐던 환경들 상처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 이런 트라우마나 체질 상처들을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가 사랑하는 모습 그게 가장 좋은 교육이더라고요. 부모가 서로 사랑만 해도 그게요 나중에 그런 아이들이 싸우는 부모 밑에서 큰 아이들은요 나중에 엄마 편도 아니고 아빠 편도 아니에요. 부모를 무시하는 아이가 돼요.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게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정들 유린당하는 후대들도 많고 무너진 가정들도 많고 개인들도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하고도 나는 영적인 거 인정 안 해요 할 수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을 쓰고 정신이 안 보여도 정신이 없어 정신 없어 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고 있거든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요 좀 한을 가지셔야 돼요. 아 이런 실체가 있구나. 나는 그냥 저 인간이 잘못됐고 내가 무능해서 실패하고 무너진 줄 알았더니 내 노력과 성실 이전에 내 인생을 좀먹는 이런 영적 실체가 있었네. 나 오늘 중요한 거 하나 배웠네. 사단은 되게 배 아플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봉사도 해요. 근데 사단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교회당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해. 근데 영적 본질, 영적 실체, 영적 사실 이러한 존재가 있다는 걸 교회에서 별로 말해주지 않아요. 그 윤리도덕 좋은 거는 말해요. 저도 윤리도덕을 저희 교회가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지만 반드시 영적 사실도 알고 또 이런 좋은 윤리도덕의 삶도 알고 그러나 반드시 영적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자, 타락한 천사가 바로 사탄이고요. 거짓의 압입니다. 공중것에 잡아서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장악했어요. 우리가 막 세상을 보면 너무 악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짜 임금 노릇을 하면서 다 장악해버렸습니다. 사탄의 활동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천사장이 타락한 천사장이 된 거거든요. 광명한 천사로 때로는 빛의 천사로. 그래서 우리한테 줘요. 좋은 것도 줘요. 나쁜 저주제약만 주지 않아요. 돈도 주고 때로는 건강도 주고 문제도 다 해결되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야. 뭐 갈급함이 없는데 뭐 평안한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상태는 분명히 물 떠난 물고기 상태. 왜 뿌리 뽑힌 나무가 금방 하고 죽지 않아요. 뿌리가 말라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바로 안 죽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나무는 말라가듯이 하나님 떠난 상태지만 별로 갈급함이 없어. 왜 돈이 있고 뭐 환경 돼 있으면 그렇게 뭐 예수 믿을 갈급함이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영적 상태는 뿌리 뽑힌 나무처럼 이미 말라가고 있어요. 반드시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얼마든지 윤리도덕 좋은 거 선행 사랑 배려 이런 메시지 하게 하지만 가장 큰 전략은요 교회를 폭파시키거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게 핍박이 아니란 거죠. 사단의 가장 전략은요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군지 그리고 영적 실체가 있고 영적 싸움이 무엇인지 이것만 빼뜨려 그 노른자만 싹 빼고 나머지 주변적인 것만 계속 가리키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서 정사 이런 정치 권세 어둠 세상을 주관하고 있고 정신적인 문제 여러분 육신적인 질병이라고 해서 다 사단의 역사는 아니에요. 목사가 코로나 걸렸는데 사단에게 잡혔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몸살 걸리고요. 그렇잖아요. 관리 못하면요. 우리도요. 저 옛날에 몇 년 전에 팔 부러졌어요. 오른쪽 팔 부러지고 부러진 채로 가가지고 부러진 우리 성도님 찾아가가지고 얼마나 아프십니까? 이러면서 저도 같이 기부스 끼고 가서 했어요. 아니 뭐든 뭐 기침 이거 사단! 아이 그건 아니죠. 김기동 사단론 귀신론에선 그렇게 얘기해요. 뭐 막 다 귀신이고 막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이유와 원인이 없는 질병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오는 질병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막 신내림 받는 그래서 무속인의 길을 가는 분들 보면은 원인 없는 질병 무병에 시달리거든요.
그런 질병들, 또 고난이나 핍박, 가정이 무너져요. 내가 불신앙과 불평, 원망, 짜증이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화전을 쏘아대면서 신자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단이 봐주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 믿지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지만 우리의 육은 얼마든지 질병에도 걸릴 수 있고 사단에게 속을 수도 있고 짜증도 날 수도 있고 쌈박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믿는 자들도 분명히 공격을 해요. 그래서 교회 오지만 교회 안에서 사람 보고 시험될 수도 있고 뭐 누구랑 동거래하다가 갑자기 너무 돈 안 갚고 누가 튀어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시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저희는 천사들만 모여있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아유 교회는 천사들만 있는 줄 왔는데 아닌가벼? 저 실망해서 떠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절대 천사 아닙니다. 예, 진짜요. 사람은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의지의 대상 절대 아니에요. 그나마 저 예수 믿고 요 정도 사람 된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주고 내가 기도해줄 대상 거기까지지 믿음과 의지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원교회 왔으니까 여기는 뭔가 파라다이스고 여기는 구별되고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도 결국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미리 예방 백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연약해요. 사람은 많은 거를 할 수 있지만 질병의 문제, 교통사고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막을 수 없어요. 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어떻게 속이냐. 나 중심, 물질, 성공. 좋은 말 같지만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하나님 떠난 사단이 주는 물질, 사단이 주는 성공은 가짜 성공이에요. 여러분 성공한 뒤에 무너진다. 그게 뭐가 좋겠어요. 성공한 뒤에 쭉 가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성공,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물질의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빠져 있어요. 21세기의 우주과학시대를 살아가는데 신기하게도 우상, 무속, 점술은 계속 급증을 해요. 신년 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막 토정비결도 보고 신년 운세도 보고 타로 카페 같은 거 굉장히 요즘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도 이런 거 무속 문화나 점술 굉장히 접근성이 용이해졌습니다. 연령층도 굉장히 낮아졌고요. 그런데 실제로 무속에서 돌아온 분이 그 얘기하셨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러 온다는 거예요. 10명에 3.5명은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뭐 기도해보라 그러고 뭔가 미래적이고 뭐 장기적이고 잘 안 와. 근데 무당은 바로바로 답을 주거든. 뭐 써주고 막 구태주고 바로바로 해주니까 그런 막 신속성 막 명확하게 바로 막 답을 주니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속에서 돌아오신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다른 신을 찾기 때문에 여기 온 거라고 그 무속에 주신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창피하더라고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점을 칠 수밖에 없는 그분 역시 자신의 인생의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결국은 그 길이 내 운명인가 보다 하고 그 길을 받아들이고 가는 거지 무당들과 너무 기뻐서 가는 분들 없어요. 자기 인생의 답을 못 구한 그분한테 가서 우리는 내 인생을 맡기고 물어보거든요. 귀신이 점쳐져서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실 거예요. 여태까지 어떤 인생 살았건 상관없어요. 내가 뭐 조폭으로 살았건 내가 범죄자로 살았건 엉망진창으로 실패로 살았건 성공했건 상관없이 그거는 다 과거.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분명히 이끌어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7번부터 12번까지는 불신자 상태가 들어가 있어요. 마귀의 자식으로 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우상, 하나님이 아닌 뭔가에 집착해서 자식이든 경제든 뭐든 거기에 그냥 집착해서 하나님처럼 믿고 섬기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정신적인 문제, 허무불안, 로리지에 시달리고 육신적인 질병, 저주, 재앙, 끊임없이 오는 우한질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죽어서는 내세 문제, 영원한 지옥불 떨어지고 여러분 후대 문제, 대물림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수 잘 믿으러 오신 거 잘하셨다고 하는 이유가 이거 대물림 해결돼요 여러분. 단명하는 가정, 그쵸? 폭력 가정, 이혼하는 가정, 중독 가정. 이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해결된다니까요. 영적인 대물림이 끊어져요. 혈압 가정은 혈압 나와요. 그렇잖아요. 집집마다 이게 체질이 닮잖아요. 암 환자들은 이 가족력들이 다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DNA만 닮는 게 아니에요. 고집센 부모 밑에 더 고집센 자녀가 태어나요. 결벽증 가진 부모 밑에 더 곱하기 77배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후대에게 저주가 대물림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축복이
대대대로 이제 대물림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여러 제가 아이들 사 20년 해봐서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가정들을 봤겠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어요. 부모의 축소판이 자녀더라고요. 부모의 축소판이 자녀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부모의 축소판이에요. 그 부모의 성향과 기질을 보면 아이가 보여요. 아이를 상담하다 보면 그 부모의 성향이 보여요. 그 몸에 부모가 좋은 나무가 되면 자녀들은 건강한 열매로 맺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부모의 축복 기도는요, 하나님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요. 내가 기도할 줄 아직 몰라요. 그냥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부모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저주 덩어리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예수님 믿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뒷장에 보시면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많은 문제 있지만 결국은요, 하나님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으면 단절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을 떠나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죄라는 문제 속에 빠져 있고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에 다 장악돼서 사주팔자 운명 멸망 가운데 이렇게 다 종노릇하고 묶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의로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 죄라는 거 어떻게 세탁하겠습니까? 이 사탄의 문제 어떻게 사탄마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를 어떻게 이 한계적인 인간이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럼 최수정 이름, 목사, 직분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 요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라는가 예수가 그리스도래 이 말은 예수가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을 감당하셨대라는 뜻하고 같아요. 떠난 거는 만나게 해주면 돼. 죄라는 거는 없애주면 돼. 사탄 마귀는 물리치면 돼. 이거를 감당하는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참 선지자의 직분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너 선행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면 그거 봐서 저기 구원받게 해줄게. 말도 안 되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선행 구제 봉사 단 1%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서 이 죄라는 문제, 이 죄를요 놀라운 지우개가 있어요. 지워버릴 수 있는 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피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씻어버리셔서 참 놀라운 원리죠. 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탄마귀에 무슨 수로 우리가 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참 왕적 권세를 갖고 오셔서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가짜 왕을 물리쳐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 만나는 거고 죄 문제 해결받는 것이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속상하신 일이 많을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는 방법을 좀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땡땡땡 이런 사건과 문제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문제를 통해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사탄 흑암의 세력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뭐 여러분들이 칼을 드그드그 갈 필요 없어. 잘 드는 칼은 갖다 대면 빵이 싹 잘라. 막 무딘 칼이 막 이런 거지. 예수 이름은요 예리한 칼과 같아요. 예수 이름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저 가위 눌리고 되게 힘들었을 때 제가 기도를 할지 모르니까 그냥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그러면 가위가 싹 풀렸어요. 그리고 이제 악몽을 많이 꿨으니까 자기 전에 예수 이름으로 자꾸 악몽을 꾸게 만들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 사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정말 그거 꿨고 잔다는 정말 저 악몽 안 꿨거든요. 한번 해보셔요 여러분. 주무처럼 하지 마시고 정말 믿음을 갖고 해보시면 정말 효과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탈북하신 분이 계셨어요. 세터민 신정동 그 아파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시는데 그분이요 남자분인데요. 47kg까지 빠지셨어요. 제가 만나러 갔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잠을 못 자.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교회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7년 동안 탈북하고 와가지고 잠을 못 잤어.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이렇게 뼈밖에 없었어. 뼈밖에. 근데 제가 그날 가서 우리도 이제 곧 영접할 거거든요. 제가 그 영접 메시지 딱 전하고 예수님 딱 영접하고 기도문 딱 써드리고 왔는데요. 그분이 여기 딱 사주교회에 오셔가지고요. 목사님 저
7년 만에 처음 숙면을 취했다는 거야. 처음 잤대. 근데 처음 너무 놀라운 게, 아니 그분은 7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왜 그 교회에서는 이분을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는데 그 잠을 잔 법을 왜 안 가르쳐줬을까? 왜 그 교회는 이런 영적인 얘기 안 해주냐고 저한테 묻는데 내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 교회가 말 안 해주는 걸. 여러분 예수 지금 영접할 거예요. 이거는요 저를 위해서도 믿지 마셔요. 인도자를 위해서도 믿지 마셔요. 신앙생활은요 오롯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만나셔야 돼요. 물고기가 물속 들어가는 거, 뭐 옆에 물고기에서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요 영접하기만 하면 이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바로 해결되어집니다. 그 정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또 힘들고 마음 불안하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위암 판정받고 6개월 시한부 판정받았을 때 그때 예수 영접하시고 하나님이 20년 생명을 연장하셨어요. 6개월 시한부 받았다니까요. 위 80% 잘라내셨어요. 그리고 그 18년 시간 또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 예원교회 명예장로님으로 몇 년 전에 소천하셨거든요. 81세에. 우리 아버지는 이미 60세에 떠나실 분이셨어요. 그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50번만 해보셔. 그래서 아버지가요. 위 잘라내고 나서 방구 나와야 되잖아요. 병원 로비 돌면서 이거 자꾸 돌면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50번. 아버지가 수정아 내가 오늘은 100번 했다 이러시더라고요. 방구도 푹 나오고 암도 떠났어요. 저는 방구요 여기서 했거든요. 삼성의료원에서 했거든요. 다 서울대 출신들이에요. 의사가 방구 못 만든다는 거 내가 아주 절실하게 느꼈어요. 경과 지켜봅시다 이만밖에 못해. 의사들이 하는 거는 경과 지켜봅시다. 부러진 뼈 의사가 붙여주지 않습니다. 갈비뼈 부러지면요 약도 없어요. 아파도 그냥 시간이 약이에요 여러분. 진단하고 수술하지만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그리스도 한번 불러보셔요. 제가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10시에 약속하니까 와서 만난 것처럼 그냥 편안하게 믿으셔. 뭐 세게도 믿지 마시고 아 그 이름 부르면 된다니까 나도 한번 믿음 갖고 불러보자. 이제 앞으로 살아온 삶은 나는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 한번 도전해 보셔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 갖고 마치러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여셔요. 도둑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여실 때 들어오셔요. 인격적으로 오늘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영접하셨죠? 내 마음에. 여러분 천국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됐습니다. 구원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내가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금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헌신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다음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만 부르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 자녀 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 우리 기도 나누기 한 판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서 사탄의 영적 실체를 바로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